자, 우리가 계속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번 핵실험 때 의도적으로 폭발력을 낮췄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폭발력을 의도적으로 낮췄을지 글쎄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핵실험을 했던 지하 갱도입니다. 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북한이 이 제한 가운데, 네모의 전 가운데에다 핵폭탄을 놓고 네. 계속해서 자폐장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자폐장치가 달팽이 그렇죠.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총 아홉 개의 자폐장치가 있어가지고. 네. 장치가 있어가지고 밖으로 그 방사성 핵종들이 밖으로 안 나가게 이제 만드는 것이 바로 저 장치인데. 네. 만약에 북한이 1메가톤짜리나 뭐 10메가톤짜리를 폭발시켰을 경우에는. 네. 그 함경북도 길주군 일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마 만탑선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크게 폭발력을 그 폭발시키지 않고 네. 나름대로 만탑선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폭발력을 폭발시험을 했을 거다라는 네. 게 바로 조절했을 거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전문가가 만탑선의 화강암 지형을 보고 판단한 근거는 282kT 이상은 만탑선이 견디지 못할 거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에서도 300kT 이하를 했지 아하. 그걸 넘는 것은 힘이 힘들었을 거다라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본인의 땅 지역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폭발력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에서 6.3 진도가 나와가지고 네. 1.5메가톤짜리 실험했다고 하는 것은 좀 근거가 좀 시박하다. 네. 해봤자 한 2, 300km 정도는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런데 1차 핵폭발 이후에 중국에서는 2차 지진을 감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2차 지진이요. 핵폭발로 인해서 인근 건물이나 지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지진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방금 말씀하신 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힘을 낮출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썼다면 건물이나 이런 시설들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안에 내부의 방사능들이 유출돼서 지역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건물이 무너진 건 아니고요. 만타선의 일대가 고산, 산이 많은 지역이니까 네. 산이 무너졌겠죠. 네. 그전에 파키스탄 핵실험할 때 보면 산이 우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현상들이 네. 일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아마 그 흙들이나 이 토석이 무너져 내리면서 네. 덮어버리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또 미국에서 WC-135 그 비행기를 아마 해서 제논이나 크립톤을 채취하려고 할 텐데요. 네. 글쎄, 그 잡히 얼마나 잡힐지 궁금한데 안 나왔을 가능성은 배제 못합니다. 네. 제가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 핵폭탄이 폭발하면은 처음에는 바깥으로 해서 일단 산이 약간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 내려앉는 것이 왜냐면 그 일대에 있는 그 암석들이 전부 다 녹았다가 다시 이게 굳으면서 더 작아지기 때문에 원래 산보다 더 높이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국정원에서 함몰 현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미국의 인공위성으로 가지고 그걸 파악을 해서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함몰이 분명히 일어났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과연 그 바위들이 녹아가지고 다시 적어지면서 과연 핵종들을 전부 다 안고 들어갔을 것이냐 네. 아니면 일부러 밖으로 노출됐을 거냐 하는 그 결과는 미국의 WC-135가 현재 우리 울릉도 상공에서 계속해서 핵종을 포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 며칠 내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6차 핵실험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 정부가 측정한 지진의 강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기상청에서 측정한 지진 규모는요. 5.7 지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질조사국의 측정치는 처음에 5.6이었다가 나중에 6.3으로 대폭 올랐고요. 그리고 중국도 발표한 수치는 우리 지진 강도보다 규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진 규모 0.2가 올라갈 때마다 그 위력이 두 배씩 증가한다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왜 미국, 중국이 측정한 값과 우리나라가 측정한 값이 왜 달라지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진계들이 되게 가장 동쪽에 있는 게 울릉도고 네. 가장 서쪽에 있는 게 백령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내륙에 있죠. 그런데 풍계리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데 보면은
내륙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바다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의 그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아하. 우리는 지각의 움직임만 가지고 판단하고 미국이나 중국은 멀리서 보기 때문에 이 지각이 아니고 멘트를 통해서 네. 힘이 오는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멘트로 가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측정한 훨씬 더 규모가 큰 수치가 더 정확할 수가 있다. 그 말은 곧 폭발력이 훨씬 더 강했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꼭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예. 지진계를 갖다 놓은 게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네. 제가 주로 갖다 놓은 배치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핵실험했을 때 좌표를 설정해 보니까 길쭉은 풍계리 앞바다에 걸리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 앞바다라고 발표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망신당했습니다. 네. 산속에서 했는데 바다라 그랬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1차 핵실험 끝난 다음에 제가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왜 오차가 나오냐니까 나라가 작아서 그렇대요. 나라가 작아서 아까 얘기해서 울릉도부터 백령도 해가지고 좌표를 설정하는 게 작아서 그렇기 때문에 네. 일본하고 다른 나라가 협조를 해야 되는 게 하나고 아하. 그다음에 한쪽에서만 봐가지고 오차가 나니까 북쪽에 있는 중국의 동북삼성, 네. 동북삼성에도 지진계를 갖다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타크하고 하바롭스키 갖다 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협조를 해서 외교부 루트로 보내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다 예산 해서 지진계 갖다 놔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오차가 없이 거의 갱도에서 몇 미터까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측정치와 우리 기상청의 측정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수치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폭발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러 그 측정치를 낮추는 게 아니냐. 실제로는 더 강한 규모의 지진이었는데 완화해서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 음모까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북한이 동해로 쐈을 때 청와대에서는 방사포라고 그랬죠. 방사포도 사실은 로켓입니다. 그렇죠. 로켓은 그렇죠. 결국 미사일의 초기 단계고 그 방사포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MLRS인데 그게 거기서 발사하는 게 에이타킴스 미스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와 그거는 굉장히 가까운 건데 그걸 자꾸 대포처럼 설명해서 진짜 우습다 그랬는데 그때 국방부에서 올린 자료는 장거리 방사포 300km 나가는 거 포함해서 이러이러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 그랬는데 나열된 걸 다 지우고 그 중에 하나만 딱 뽑아서 발표한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정부에서 큰 미스인 wishful thinking. 네.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갖는 거죠. 아하. 여기서 정확한 판단 안 해, 정확하게 모르니까 몇 개를 나열해서 그 중에 우열순위는 있겠지만 그 중에 순위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얻는 게 정부의 미스가 오고 두 번째로 청와대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라면 이거 맞지 해서 한 가지 생각하고 하는 group think. 네. 이 group think하고 wishful thinking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 하면은 그 미국에서 쿠바 사태 때 네. 쿠바를 공격하려고 할때 케네디 정부 때입니다. 그때 네. 케네디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된다 하다가 그 피그 안에서 전멸을 하는 사태를 당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 정치학에서 그게 앞으로 이건 안 된다, 정치학은 안 된다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지진 문제에서.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저 측정을 하는 건 측정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조정을 했다가 하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측정의 차이이지 아마 네. 그렇게 저는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 팩트를 왜곡했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지진파가 조금 낮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김정봉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 지진파의 그 강도가 달라지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동해 쪽에서 이 동해를 거쳐서 오는 지진파를 탐지하게 되는데 이 동해 지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곳에서 이 측정한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정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치를 가지고 이 측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낮게 나온다. 아, 일반적으로 네. 좀 경향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군요. 일부러 축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억측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